첫입은 설레고 끝입은 그리운 맛으로 손님들 불러 모은다는 이유와 그 최고 없는 매력 무엇인지 살펴보니 아직 더워지기도 전인데 흠뻑감에 젖은 손님들 아라라라라라 입에서 불까지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맛 백불닭 보다 조금 더 매워요. 중독이 돼서 지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먹고 있어요. 오늘의 메뉴가 대체 무엇이길래? 되게 땀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. 지금 그 말하고요? 네. 왜요? 제가 배운 맛으로 승부를 보고 있거든요. 이거예요. 이거 바글바글 끓어요. 그냥 뭐 해야지.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토니안과 김계덕이 먹은 후 박근함의 말문이 막히고 어르라리 눈을 질끈 감았다는 메뉴. 그 정체는 바로 매운 갈비찜. 새빨간 비주얼로 강렬한 유혹을 시작하니 매끈한 바드라인 자랑하나 싶더니 보들보들 살결로 설레게 만들고 화끈한 양념으로 부치게 들어가는데 그 매력에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.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매운맛 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. 저기압이었던 기분도 국상 중이랍니다. 저기압이세요. 그 상사한테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그게 한 방에 풀리네요. 좀 스트레스 좀 풀리고 이렇게 머리가 뚜껑이 꽝 열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맛있습니다. 다만 이곳저곳 땀새 폭발과 냉수 들키기 예상되니 그럼에도 계속 먹어요. 저기 보시면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까지 있어요.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매운맛 단계. 3, 4단계는 아직 도전해볼 용기가 안 나서 도전 못해봤고 지금 2단계 먹었어요. 2단계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. 이런 들었다 하니 저런 들었다 하니 어떤 단계라도 맛은 있을지니 등갈비향 아니 면단지미야 가실 줄이 있으랴. 역시 뜯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등갈비. 손은 등갈비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살결은 한 번에 쏙. 갈비가 안 좋으면 좀 끊기가 힘든데 이거는 딱 한 번에 발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먹기가 편하더라고요. 주부 입장으로 너무 부드러워서 놀랬어요. 제가 한다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요. 냄새가 안 나요? 네, 냄새가 전혀 안 나요. 냄새 없이 부드러운 등갈비 야들야들 부드러운 살결 자랑합니다.